뉴스 시간상 확진 판정을 받은 한인분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진행한 전체 전화 인터뷰 내용은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양당 합의가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부양책이라는 것이 시기가 중요한데 의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경기 부양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테니오여 하원 다수당 대표는 다음 달 초 휴회로 들어가기로 했던 의회가 경기 부양안 통과를 위해 이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추가 실업수당. 공화당은 민주당의 $600 추가 실업수당 연장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가 실업수당을 $200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600 추가 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은 어젯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실상 양당 간 입장차는 전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양당 간 협의가 이뤄져야 지급이 가능해지는 추가 실업수당. 극적인 합의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협상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역시 다음 주 중 경기 부양책 표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초당적 합의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추측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안이 상원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주부터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600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19 실직 가정들의 현금 수입이 급감하는 소득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급감에 따라 국내 경제에 대한 역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양당 간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져 소득 충격이 해소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